그동안 수도권 전철과 천안 아산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없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죠. 드디어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 전철 이용객들이 천안 아산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탈 때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천안시가 이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한 환승은 문제가 있다며 자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하루 13,000명이 찾는 천안의 첫 수도권 전철역인 두정역입니다. 인근 6개 대학의 수도권 학생들이 통학하지만 시내버스와 환승 할인이 안 돼 천안시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수원에서 여기 학교로 천안으로 올 때는 환승이 안 되고 버스를 타려고 해도 거기서도 환승이 또 안 되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불편하죠. 내년 1월 1일부터는 천안과 아산에서도 전철 승객이 시내버스를 타면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해 환승 할인을 해줍니다. 천안은 2005년, 아산은 2008년 각각 수도권 전철이 개통한 이후 처음으로 환승 할인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천안시는 하지만 알뜰 카드 이용 시 문제가 많다며 내년 3월 환승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알뜰 카드는 회원 가입과 신용카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앱을 사용해 출발하고 도착 버튼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15,000원의 연회비를 부담해야 하고 미발급 환승 시 민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수도권 통합요금 시스템에 편입해 모든 카드에서 실시간 할인을 받는 천안형 환승 할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천안형 광역 전철 환승 시스템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충남도가 충남형 알뜰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 체결했고 아산시와 환승 할인 시스템이 달라지는 만큼 천안형 환승 할인 정착까지는 다소 진통도 예상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